안녕하세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정수입니다.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산 대찰은 산속 깊은 곳에서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찰을 찾아본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바로 서울 강남 수도산 봉은사입니다. 불교란 무엇인가의 물음에 불교란 중생구제라고 선뜻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사찰입니다. 조선의 불교 말살에 맞서 꺼져가는 법등을 다시 살린 곳이며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안락하게 한 곳이 바로 봉은사입니다. 또한 강남 한복판에 허파와 같은 존재로 많은 도시민들이 쉬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봉은사는 신라 원성왕 10년인 794년에 연희국사가 견성사로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조선조 연산군 4년인 1498년에 정현왕후가 성종의 능침사찰로 절을 크게 짓고 봉은사라고 했습니다. 봉은사는 불교 억압과 말살에 맞서 불교 부흥에 목숨을 바친 헝당 보호스님의 순교 정신이 살아있는 사찰로 보우대사는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스님들을 배출하여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제했습니다. 유림으로부터 요승이라는 낙인이 찍힌 보호대사는 연산군 때 폐지되었던 선교 양종과 스님들의 과거제도인 성과를 부활시켜 죽어가는 불교를 회생시킨 순교자입니다. 보우대사는 문정왕후의 권유로 1548년 봉은사 주지를 맡으면서 1550년에 성교 양종을 부활시켰고 1551년 선종 판사로 300개 사찰을 나라의 공인 사찰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도첩제를 통해 5천여 명의 스님들의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탄압받았던 불교의 희망의 싹을 움트게 했습니다. 당시 성과시험은 오늘날 봉은사 앞 코엑스 종합전시장 주변 뜰에서 실시했는데 그 뜰을 성과평이라고 불렀습니다. 부처를 뽑는다 하여 선불장이라고 했습니다. 보우대사는 임진왜란을 예견한 듯 1552년 첫 성과에서 서산대사인 청허휴정을, 1561년에는 사명대사인 송은유정 스님을 발탁했습니다. 이렇게 불교가 대사라 나려고 하자 1549년부터 1565년까지 16년간 수많은 유생들이 보우대사를 처단할 것을 요구하였고 특히 율곡 2인은 논 요승보우소 상소를 올려 보우대사의 처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우대사는 1565년 6월에서 7월에 제주도로 유배되었으며 뒤따라 제주 목사가 된 변협은 그해 11월에 국법을 무시한 채 보우대사를 몽둥이로 때려 살인을 저지르고 12월에 제주 목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보우대사의 순교는 은혜를 살인으로 갚은 율곡과 유림에 의해 저질러진 계획된 범죄 행위였습니다.
율곡이 은혜를 살인으로 갚은 이야기를 잠시 하면, 율곡은 신사임당이 죽고 계모와의 불화로 집을 나와 봉은사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불교에 대한 깊은 감명을 받은 율곡은 보우대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세에 의암이란 스님이 되었습니다. 금강산에서 수도 생활을 한 지 채 1년이 못 된 20세에 뛰쳐나와 불교를 거세게 비난하여 결국 자신을 거두어준 보우대사의 은혜를 원수로 갚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태계 이황은 달랐습니다. 태계는 역적을 쳐서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보우를 처단하는 것은 이미 그 죄에 합당한 죄목이 아니다. 반드시 죄목이 실제의 죄에 합당한 다음에야 임금의 뜻을 돌릴 수 있다고 하여 보우대사의 처단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1565년 동지 섣달, 보우대사는 자신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려는 변협 앞에서도 당당히 임종계를 지었습니다. 헛개비가 헛개비 마을에 들어와 살며 50여 년간 미쳐 광대짓하였는데, 새 인간 세상 영역의 세월 놀아맞췄기에 꼭두까지 탈벗고 푸른 하늘로 돌아간다네 하였습니다. 원각경의 환은 원각으로부터 생긴 것이기에 환이 없어져도 각은 본래 그대로이니 본각의 마음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헛개비 같은 몸을 버려 푸른 하늘 원각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대사의 깨달음의 경지가 느껴집니다. 봉은사는 보대사의 순교 정신을 기리기 위해 헝당 보대사 봉은탑이란 부도를 조성하여 대사의 은혜를 받들고 있습니다. 탑은 육면인 것은 육바라밀을 완성한 분을 표현하였고, 전면에 탑의 명칭을, 또 양옆에는 금강역사를, 나머지 세 면은 대사의 행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아래 여섯 면에는 꺼져가는 불교를 살린 거룩하신 분에게 향을 올리는 조각을 하였고, 또 그 다음에는 문정왕후와 대사의 만남을, 또 성과 실시로 불교 부흥을, 불교를 빛낸 보우, 서산, 사명, 봉은사, 삼화상을, 보대사의 수행을, 제주도의 귀양간 내용 등 보대사의 불교 중흥의 업적을 상세히 조각하였습니다. 사명대사는 보대사의 헝당집 발문에서 우리 대사께서는 100세 동안 전해지지 못했던 도예의 실마리를 열어 오늘날 배우는 자들이 그 돌아갈 바를 얻게 하셨다. 이 도로 하여금 마침내 사라지고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이분이 아니었더라면 영산의 풍류와 소림의 가락이 거의 멈추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고 보우대사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우대사의 희생정신은 봉은사에 머물렀던 스님들로 인해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였습니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평양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벽암 각성 스님은 남한산성의 축조와 항마군의 조직을 했고 또한 서산대사의 제자인 뢰묵 처영 스님은 행주산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기어 영규 스님은 청주선 탈환 등 임진왜란 때 크게 이름을 떨쳐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스님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왕은 사대부는 불교를 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벽암 각성 스님의 제자인 백곡 전흥 스님은 현종 2년 1661년에 불교를 지키는 것이 죽어도 사는 길이라 하였으며 목숨을 각오하고 간 폐석교 소론 상소를 올렸습니다. 주된 내용은 불교의 가르침을 폐하지 말고 스님들을 환속시키지 말 것이며 봉은사와 봉선사를 없애지 말며 가혹한 수탈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잘못을 비판하고 올바른 처사를 촉구하여 불교 존립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스님들의 참담한 실상을 알렸는데 스님들이 해마다 성을 지키면 몸과 자체는 전쟁하는 군인과 같아서 감색 머리털과 푸른 눈동자는 바람과 비에 시달리고 흰 버선과 누더기는 진흙과 티끌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급한 변이 생기면 벌떼처럼 맞고 개미처럼 모이며 또 전장에서는 번개처럼 끌어잡고 천둥처럼 달립니다. 고 했습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제일 긴 8천여자의 명문의 상소로 목숨을 걸고 불교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후 남호 영기율사는 1856년 봉은사의 화엄성륭이 옹호하는 판전을 짓고 화엄경판 3175매를 판각하여 봉헌하였습니다. 이때 세한도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는 71살의 병중에도 판전이라는 편액을 써서 정각에 걸었고 그 이후 3일 뒤에 생을 마감하였다고 전합니다. 추사의 판전 글씨는 글씨체가 서로 다름으로써 아름다움을 이루어 항상 보아도 실정이 나지 않는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백성을 나의 몸처럼 사랑한 봉은사의 애민정신은 항밀청어선사로 이어졌습니다. 봉은사 주지 청어선사는 을춘년 1925년 한강대홍수 때 사중의 재산을 털어 목선 5척을 구입해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708명의 목숨을 구하고 봉은사로 데려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 중생을 구제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한강 홍수로 647명이 사망했고 가옥 유실 붕괴가 23,400호로 남군 이래 이런 비극은 없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목숨을 건진 이재민 대표들이 대본산 봉은사 주지 리청호
대선사 수혜구제 공덕비를 세웠고 저명인사들이 시와 그림으로 청호스님의 고귀한 뜻을 기린 불괴비첩의 월남 이상재 선생은 받들어 감사하며 라는 시를 지어 청호선사의 선행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대홍수가 푸른바다 뒤집으니 잠실마저 꽁꽁밭을 잃어버렸네. 반야의 저 배가 운행된 곳마다 중생들의 생명이 온전해졌다네. 참 기가 막힌 시죠. 이렇게 청호선사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던 것입니다. 이렇듯 면면이 이어온 중생구제의 정신은 봉은사의 각종 맞춤 기도로 불자들에게 가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처처불상 사사불공 가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하는 일마다 불공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런 말이 맞아떨어지는 곳이 바로 봉은사입니다. 봉은사에서는 정각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형상불구가 불화를 모시고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한강을 곁에 두고 있는 본사는 1470년부터 물이나 육지의 모든 중생들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삼보의 공양을 올려 법식을 베푸는 수륙무차평등제를 베풀어 불자의 복과 수명이 증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초 계산대제를 열어 연희국사와 부처님의 법을 목숨 바쳐 지킨 보대사, 서산대사, 사명당 등 역대 스님들의 거룩한 발자취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날 설행되는 생전예수제는 살아생전의 49일 동안의 불공으로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여 현세에 복을 받고 내세에 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불교 의식입니다. 봉은사 생전예수제는 타 사찰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설행의식으로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의 불교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봉은사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2호 생전예수제 보유단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법하게 펼쳐지는 봉은사 생전예수제는 불자들의 기도공덕 성취는 물론 불교 문화의 계승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봉은사는 불교 문화재 환수를 위한 노력으로 국외 반출되었던 시황도 한 점을 60년 만에 환수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황도 중에 봉은사에 있던 시황도 중에 현재 나머지는 국립박물관에 동국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빨리 봉은사로 돌아와서 우리들이 예경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은사는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들이 과거 시험이나 휴식을 취하며 공부를 위해 머물렀던 유서 깊은 사찰이었습니다. 폭윤 형제들, 이대승, 이황, 이의, 송시열, 이덕무, 다산 정약용 형제들,
추사, 김정희 등등 많은 인재들이 봉은사에서 공부를 하여 과거에 급제를 하거나 봉은사에 쉬면서 휴직을 취했던 것입니다. 특히 정약용은 과거에 급제한 것을 기념해서 불전에 나아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넣고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올렸죠. 이런 것을 자신의 시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봉은사는 옛날부터 공부하기 제일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났으며 소위 기도발을 받는 곳입니다. 역사적으로나 백그라운드가 확실한 곳이 입시 전문기도차가 되었습니다. 봉은사는 이러한 불보살님의 가피로 자녀들의 지혜 증장을 위한 반전 특별 백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엄경을 모신 판전에서 연중으로 열리고 있으니 얼마나 공부가 기도바로 받겠습니까? 판전은 또 봉은사 경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경판보관과 예불과 기도를 겸한 정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면은 띠살물로 출입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용이하고 측면은 경판의 이 보존을 위해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끔 판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봉안한 신중부라는 39명의 화엄성중을 모셨는데 화엄경 세주 묘음경과 용수보살 약창계의 내용 그대로 세 개의 눈과 여덟 개의 팔을 한 대자재천이 흰 소를 타고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그 주위에는 38명의 화엄성중들이 팔렬로 화면에 꽉 차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이처럼 강화라고 신비한 우주를 우리 곁에 두고 복을 받고자 한 곳이 또한 바로 봉은사의 북극보전입니다. 타 사찰의 칠성각과도 같은 의미인데 북극보전은 북극성을 강조한 정각으로 북극성은 그 빛이 밤하늘의 별 중 가장 밝아 치성광열애라는 부처님의 이름을 얻게 되었고 또 북두칠성은 천재지변을 관장하고 난리와 질병을 다스리며 재앙을 물리치고 자식과 관련된 모든 원을 살피는 별입니다. 그래서 일곱 분의 별이 부처님이 되어서 오래전부터 우리 불자들의 귀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칠성신앙은 도교의 신앙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인도의 점성술과 관련된 불교 경전인 약칭 문수보살 수요경을 중국의 불공스님이 한역하여 중국에 전파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점차 도교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는데 북두칠성연명경에서 태상로군이 말씀하시길 세상 사람들의 재와 복과 선악이 다 이 칠성열애님께 속한지라 죄를 녹이고 재앙을 없애는 것은 칠성님을 받들어 기도하는 것이 제일이다고 하였습니다. 북극보전은 부모와 자식을 위한 기도 공간으로 항상 예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봉은사는 칠석불공을 맞이해서 매년 연꽃축제를 펼치고 있어 장관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콩나물 시루에 물은 빠져도 콩나물은 자란다. 이런 말이 있죠. 기도란 이처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조급해서 불자들이 조급해한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믿으면서 쌓아간다면 불보살님의 현묘한 보살핌이 꼭 있을 것입니다. 초봄에 홍매가 피는 봉은사는 아름답습니다. 도심 속 휴식처 봉은사에서 감미로운 찬양과 더불어 여유와 낭만을 함께 누려봄직도 합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